자궁을 적출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. 높은 발병률과 또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과 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. 이 접종, 예방접종, 백신이 좀 비싸다고 하는데,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은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,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? 네, 우리나라는 2016년 6월부터 국가 무료 예방접종 사업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만 12세 여성에게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. 백신을 개별적으로 맞은 경우는 다알수 없지만 작년 한해 국가 예방접종으로 맞은 경우는 50%가 안 되는 접종률을 보였습니다. 아직 국가 예방접종 첫 해여서 아직은 낮은 것 같지만 성공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한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90% 정도의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